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트리오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팬이었더니 일빨 오셨네요. 바로 빵아를 외쳐주고 일단은 아무도 안 오셨기 때문에 한번 멀티플레이어 테트라리그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님 고아 안녕하세요. 5연속 그리고 튑니다. 어딜 쳐요? 튀지 마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골스나리 이기는 거 보고 가셔야죠. 이기는 거 보고 가셔야 돼.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이기는 거 보고 가세요. 아니 테트리오 안에서 아니고 골스나리 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테트리오 어떻게 깔아요? 테트리오를 들어가시면 돼요. 저기 이따 잠깐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고스나리가 이기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오 잘하는데. 오, 좀 하는데. 오, 좀 하는데. 테트리오 들어갔다. 됐다! 좋아요. 다음 판에 같이 해요. 그리고, 드디어, 고스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기든 말든 열심히 하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화요일님. 고스나리 팬이라면 고스나리가 이기는 모습 좀 더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유이님 너무 내정하신데? 내정하셔. 내정하신 우리 하유이님 별거 아니구만. 감도 설정을 제대로 하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냥 이기겠어. 좋아요. 이번 판은 그냥 이겨야지. 전략 그런 거 없습니다. 어허 어허 어른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당해주는게 공룡인거 모르나? 좋아요. 나쁘지 않군. 오호 오호 건방지게 지금 이런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겁니다. 뭐야 공격 안당했어? 좋아요. 기다려요. 퍼펙트하게 이겨주고 끝내겠습니다. 퍼펙트하게 이겨주고 끝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어허 재미없게 왜 그래. 어? 그러는 거 아니야. 가라. 즐거웠다. 가라고. 가. 진양이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 투표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어요. 눈에 보이는 투표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걸 세팅해버렸어요. 고스나리가 이제부터 풀세카든 뭐든 이제 눈에 보이는 세팅이 가능할 정도로. 어, 킹도토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빅토리 랭크 돌리시네. 몰루 이제 이런 예측 시스템이 가능해졌습니다. 몰랐는데 좀 치니까 나오더만. 자, 좋아요. 커스텀 이제 만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모든 걸 적용할 수 있는 방송, 고스나리 방송 말고는 없습니다. 들어오세요. 어, 킹도토리님 들어오셨고요. 한 6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 되면은 내기 같은 거 할 거예요. 잘 투표하셔가지고 포인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연습 게임 겸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클릭입니다. 네. 뭔 소리예요. 아, 아, 그 방금 전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링크, 아, 그래서 못 들어오셨구나.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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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러지? 아, 자꾸 왜 이러니? 아! 아, 뭔가 저, 감도가 적응이 안 되니까. 아,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잠깐, 왜 이러지? 완전 엉망인데? 완전 망했는데? 감도가 적응이 안 되니까 힘드네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고스나리가 있죠. 극복은 커녕, 네. 아, 왜 이랬지? 아, 킹도토리님도 오셨는데, 킹도토리님도 오셨는데. 금토일 휴방. 맞아요. 이번 주는 특히 그래요. 이번 주는 설날이잖아요. 네. 가족 행사 있어서 방송이 없어요. 네. 편집은 해야 되는데, 하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할 것 같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야, 고인물 분들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나쁘지 않구만. 대신 친한 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커버는 못하고 있고. 감기가 나야지 하지. 오시면 노래 불러드려요. 난 당신, 난 당신께 드릴 수도 없는 예쁜 마음이 있는데, 하지 못했던 소중한 마음 있는데. 아, 렛날이 뭔지 렛날이에요. 야, 오래가네. 싫어요. 도대체 저기 그 샌들님이 만든 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반영 안 하면은 말짱 꽝이거든요? 네. 야, 근데 잘한다. 고스나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작업장에서 불러드리는 건데. 아, 진짜요? 야, 지겠는데? 야, 이걸 살았어.
야, 차네 이게. 이게 차네. 아, 모르는구나. 아, 친한님 모르시는구나. 카톡방이 없어가지고. 산딜님이 따로 저기 그 명령어 방 따로 만드셨어요. 근데 고스맨이 안 들어갔지. 기대하기 위해서. 자, 들어오셨습니까? 팬이었던님 들어오셨습니까? 그니까 죄송해요. 그래도 뭐 친양님이면은 목소리하고 얼굴하고 뭐 비주얼 커버가 되니까. 비주얼 커버가 안되는 고스냐리 입장에서는. 아, 잠만요, 아직 안들어오셨구나.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내기? 일단 몇분 안계실 때 내기 한번 해보죠. 2분 버팅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고인물 승리가 되는 거, 불가능하다면 뉴비 승리가 되는 겁니다. 제출 시간 1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분 이상 버티기가 가능할 것인가? 자, 지금 한 분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두 명이 가능하다. 분명히 고인물 분들이실 거야, 이 정도면은. 제가 투표했으면 불가능하다를 걸 텐데. 아, 그중 한 분이나. 아, 진짜요? 또 한 분은 누구예요? 예,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지금. 몰루. 오, 불가능하다 나왔습니다, 불가능하다. 미. 아하. 불가능하다. 옆에 가겠죠. 네. 그니까 2분 이하로 못 버티면은, 2분 이하로 게임이 끝나면은 고인물분들의 승리이고, 2분 이상 버티면은 이제 뉴비들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 뭐야 벌써? 안돼 어우, 일단 한 번은 버텨줘야 돼. 자, 한 번은 버텨줘야 돼요. 예의입니다. 한번 버텨주는 건 예의입니다. 예의. 벌써 한 명이 돌아가시면 어떡해. 재미없게 한 분이 벌써 돌아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오, 아니되옵니다. 잠깐 죽잖아 이러면은. 아, 어차피 2분이야 2분. 고인물 분들끼리 2분 동안 버티셔도 돼. 그러면 이기는 거야. 네. 과연, 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느 쪽이실지. 이게 내가 이 시스템을 이제 알아가지고 푸시카도 할 거고 푸시카이더도 할 거고 다 할 거예요 이제. 아니요, 저 처음 알았어요. 아, 이거를 보여주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거 보여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킹도토리님, 과연 1분 26초. 야, 불가능하다. 역배가 됐습니다, 역배. 야, 불가능하다. 야, 역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이제 질겜 한번 할 거니까, 질겜 때는 또 고스나리가 다른 양상 업데이죠. 이러기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고인물 분들께서 봐주셔야 돼. 봐주셔야지 가능한 게임이어가지고. 안 봐주시면 뭐 뉴비 분들 날라가는 거지 뭐.
근데 최대한 봐주면서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나? 아 자꾸 왜 이렇게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니? 보쌰. 이렇게 한 방에 보내버려. 이런 식으로 누구를 보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의 준비는 단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빨리 가볼까? 빨리 가보자. 빠르게 한번 가겠습니다. 아, 더 안 되네. 보스나이도 실력이 올랐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무시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잠깐. 오케이. 잠깐. 선생님.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오, 야, 잠깐. 아! 아, 졌다. 고시분들 고바스부 발려주세요. 무시하셔도 되는 고바스부라뇨. 언젠가는, 어? 천만 유튜버가 되는 고스날이라니까. 무시하시면 안 돼. 제가 3만 포인트나 넣었죠? 진짜 많이 넣었네. 그 포인트 꿀 빠신 분 누구야? 언젠가 언제일지 모르네. 1년 뒤일지도 모르죠? 팬이었던 님. 아 어제? 외톤에네요. 30분 제 30분을 가져가셨는데. 제 시간을 찾으시지 않았습니까? 고스나리의 귀중한 시간을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쁘지 않구만. 오, 갑자기 왜 이렇게 훅 들어옵니까? 위험하옵니다.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은 위험하옵니다. 어, 잠깐. 아, 괜찮아. 완전 실수한 건 아니라 좀 괜찮은데. 으악! 고스네를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무시하시면은 큰 코 다치는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가자. 좋아요. 오호. 아파요. 아프다고요. 오, 뭐야. 와, 졌다. 으악! 들어가. 됐다, 졌다. 애초 살려. 그니까. 아, 새벽 4시. 아니, 고스나리 방송은 11시 40분에 끝났는데 왜 5시간 뒤에 자는데요? 그거는 친애랑 잘못이죠. 친애랑님 잘못이죠. 물론, 불면증이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고스나리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웠는데 진짜요?
우리 고수분들이 얼른 지신 모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10시쯤 되면은 보통 고수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뉴비분들이랑 같이 놀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야, 키노토리님, 아, 이게 불면증 편식 가지고 가시겠네요. 네, 저는 얘기 안 할 거니까요. 네. 맨날이 다을 시키라니. 어떻게 얘기해요? 아하, 잘못했구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고수야, 괜찮아. 지금부터라고. 제가 잠 못 자면 목소리가 피폐해지고 잠겨요. 아, 진짜요? 이번 주 주말에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면 되겠네. 피폐해지는지 안 피폐해지는지. 실험 고고! 아 잠깐 바보. 아 왜이래. 아 고스야 고스야 정신 차려. 원래 이런 애잖아. 정신 차리란 말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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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지금 고스나리한테 공격한 거예요 지금? 어느 분이에요? 자수해요. 야,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됐다.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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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어요. 아, 이런! 페니어떤님, 결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고인물분들이 너무 공격을 빨리 하셔.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뉴비 죽어야. 와 근데 진짜 미치겠다. 와 졌다. 졌다. 살려줌매. 그러니까요. 그때는 높은 톤으로 말하죠. 아 그래요? 그 무리를 더 하시는 거네. 결과적으로는 건강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네요. 현재 이 시간에 킹 도토리님을 넘을 자. 제품 원인 좀 밝혀줘. 병원 가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네. 저도 제 감기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한번 진심모드 한번 가볼까? 이번엔 2분이 아니고 1분으로 해보자. 1분, 1분 버티기 가능할 것인가? 이번엔 1분입니다, 1분. 1분입니다. 이번엔 좀 빡세요. 고시나리가 그냥 죽진 않기 때문에. 야, 투표 많이 하시죠. 5분 중에서 무려 3분이 하셨다고. 이거 50% 일부러 맞추는 거 아니야? 네. 포인트도 많이 안 걸잖아. 뭐야? 엄지님 언제 오셨어?
1분 버티기입니다. 1분 버티기. 투표를 했을 때는 진심 모드로 가주시면 됩니다. 고인물 분들도 진심 모드로 가주셔야 됩니다. 강제 스터디? 누구한테? 누구한테? 얘기해봐요. 바로 시작합니다. 불가능 외에 나만. 아, 왜요, 왜? 무슨 스터디를 당하고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스나를 이겨보십시오. 진심 모드 가겠습니다. 저도 오 잠깐 와! 야, 1분 버티기 하려고, 1분 버티기 투표하신 분들, 그 하시려고 진심 모드 제대로 들어간 거 봐봐. 대찌님, 과, 안녕하세요. 살려준 매. 근데 1분 이상 버티면은 팬이었던 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1분, 게임이 1분 이상 지속되면은. 뉴비가 없어도 뉴비 승리가 되는 거야. 야, 이걸 1분은 확실히 어렵네. 1분 버튼이 확실히 어렵죠. 네, 말씀하세요. 이거 불가능하다네. 역시 2분은 잡아야 돼. 야, 무섭다. 1분 45초. 가능하다. 어, 가능하다네. 아니, 잠깐만. 1분 버티기 불가능하다지. 불가능하다지. 어, 깜짝이야. 불가능하다지. 불가능하다지. 예. 기본기 잡아온 쇼알못인데. 아, 진짜요? 지금부터 고시나리랑 함께 수학공부를 해볼까요, 우리? 네. 어때요? 수학공부 해볼까요? 고시나리의 수학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와! 아, 진짜요? 테트리스를 잘하면은 수학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100이잖아요. 자, 이거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는 2분으로 가겠습니다. 2분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과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느 쪽으로? 1 더하기 1이 제일 어려워요. 1 더하기 1이 근본 수학이잖아요. 1 더하기 1. 2분 버티기 가능할 것인가? 아무도 거짓, 아우, 걸었다. 야, 천을. 야, 이거 애매하죠? 야, 가능하다가 현장에 적어요. 퍼센테이지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프 이즈 한방. 인생은 한방이죠. 고시나리가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아, 아, 바보 맞아요. 어머 와, 죽어? 이게? 그냥 죽는데? 얘 2분 버텨야 돼. 무조건 2분 버텨요. 2분 버텨요. 뉴비의 마음가짐 2분 이상 버텨요.
과연 30%의 확률을 뚫어서 역배로 승리를 할 것인가, 역시 2분 이상 버텨가지고 뉴비들의 승리를 돌릴 것인가. 오늘 목요일이었지? 왜요? 출첵 브래핀이 왜요? 목요일이 왜요? 좋은 날이죠. 다음날 금요일이고 저는 화요일까지 삽니다. 화요일까지. 아니 근데 팬이었던님 방송 잊고 있었다. 야 VIP님 왜요? 귀찮아요. 왜요? 가져와요. 골스나를 이겼어야 했는데. 하하. 골스나를 이기기 왜 이렇게 어려운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데요? 원래 어려워요. 돈 주세요. 없어요. 저 이번에 티백도 많이 받으세요. 싫어요. 안 줄 거예요. 야, 확실히 고인물이긴 하다. 몇 분? 2분? 야, 1분 52초. 야, 버텼습니다. 가능하다. 예, 고인물분들의 승리를 돌아갔습니다. 아, 지나가더니님, 과 안녕하세요. 야, 이기셨어, 이거를. 야, 2분을, 야, 2분을 못 버텼어. 네, 바로 들어가야지. 얼른 들어와요. 바로 또 4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2분 버티기 들어갑니다. 그니까 10초 남기고. 헤헤, 달다. 뭐야, 고구마 바스파잇 감천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빡게몬, 오케이. 2분! 2분을 버텨야 돼, 우리. 네. 친하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불가능하다. 뉴비 승리가 99%입니다, 지금. 아, 안 돼요. 아, 코리아 김큐티님 그와 안녕하세요. 야, 근데 옆에 장난 아니겠다. 100포인트 걸고 한 천몇 포인트 벌겠는데? 뭔 소리예요? 서브는 이미 있는데.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한데 안 들어오시네. 네, 아, 노래 부르는 서버 만든다면서요. 일단 코치네 감기 걸린 거 낳고 일단은 유튜브에다 올리고 반응이 좋으면 그때 만든다고요. 2분 내로 죽어야. 아, 2분 내, 그쵸, 2분, 그니까 2분을 버티면 뉴비 승리고 2분 이하로 만약에 못 버틴다고 하면은 고인물 분들의 승리고, 그니까 빠르게 깨면은 고인물 분들의 승리, 늦게까지 버티면은 뉴비들의 승리. 네, 아! 야, 다시 만들게요. 네네. 어, 죄송해요. 예, 맞네. 어, 야, 천재신데? 네. 천재신데? 반대네. 그러네요. 맞네. 어, 뭐, 이상했어. 맞아. 다시 할게요. 예, 맞아요. 이게 맞지. 그치, 이게 맞지. 네,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네. 맞아, 이게 맞아요, 이게. 그치, 이게 맞지. 그치. 아, 역시 그 아픈, 뭐지, 간지러운 부분 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치, 이게 맞지. 어쩐지 뭔가 나도 뭔가 이상했어. 만들면서 뭔가 이상했는데, 네, 이거지. 제가 한 2% 부족한 거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과연 2%가 부족할지 98%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재미만 방금 왔는데 뭔 일 있었음? 투표를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그렇지, 불가능하다가 고인물 분들의 승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불을 버티면 됩니다. 이불을 버티면 돼. 고인물분들도 이분 버티시면 됩니다. 진심 모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감도 설정했고요. 아, 잘못했다. 잠깐.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와? 안 돼. 안 돼요. 공격 그만 와요. 공격 그만 오라고! 아니, 공격 왜 이렇게 많이 와! 와, 그려 끊었는데? 네. 왜? 그냥 끝났는데? 이거 질 게임이 안 되는데? 네. 다음에 질 게임 한번 가겠습니다. 뉴이분들 잠깐 봐주시고. 아, 이건 질 게임이 아니죠. 네. 이거는 진심 게임. 네. 저렇게 일부러 버티면 뉴비분들이 유리하게끔 만든 거예요. 투표가 유리해야지. 뉴비가 네, 딱 그냥 티나게 버티는 건 좀 안 되지. 네, 티나게 버티면 안 되지. 티나게 버티면 안 되지. 그러면은 취소해야지. 티나게 버티면은 취소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괜찮아요. 최대한 많이 버텨줘요, 제발. 버텨줘, 제발. 아, 못 버텼나? 어떻게 되지? 어? 야, 못 버텼어. 와. 와, 못 버텼어. 와, 어렵네. 야, 이번에는 질겜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엔 질겜 한번 갈게요. 이번에는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맞아 죽었는데 혼자 다 하시네. 50 넘었어. 159 난냠. 이번엔 질겜입니다. 고인물분들 한 번씩 봐주세요. 네. 봐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질겜입니다. 나중에, 뭐냐, 저기, 고주분들 10시 지나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자리를 따로 마련할게요. 그때는 이제 진심 모드 따로 마련할 테니까 그때 진심 모드 다 하시면 되고. 진심을 다 하시면 돼. 아, 왜 자꾸 왜 이래. 고스야, 그러지 마. 고스야. 아, 자꾸 생각이 안 드네. 바로 생각이 안 드네요. 공격만 들어 안 들어오면 된다. 아, 제발. 아. 공격만 들어오지 마. 아, 젠장. 봐주시면서 하시라니까. 이거 지금, 야, 1111님 봐드리고 있는데 너무 못하나요? 고시나이가 너무 못했구만. 젠장. 다음엔 진심 모드입니다. 다음엔 진심 모드예요. 야, 미쳤다. 오! 야, 예측 시작합니다. 바로 2분 버티기 갑니다. 2분 버티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 지금 한 명 걸렸고요. 100포인트. 불가능하다는 지금 한 명도 안 걸렸는데 고인물분들께서 한번 걸리시겠죠? 거시게 된다면은.
있을지 250포인트가 다 가능하다로 걸려있습니다. 나도 포화 해야지. 포화? 포화가 뭐예요? 아 포화이드? 아 오 갑자기 불가능하다. 320포인트 걸렸구요. 자 과연 이 승부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2분만 버티면 됩니다. 왜 1대1임? 몰라요? 하, 고스메리를 얕보면 큰일 난다고. 아, 잡다 잡놨다. 잡놨어. 하지만 이거 바로 극복하는 고스나리. 고스나리, 고스나리. 바로 극복합니다. 어머머머머. 아니 이거를 벌써부터 고스나리한테 공격을 퍼부면 어떡합니까? 야 잠깐 잠깐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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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와 위험해 위험해. 와 장난 아닌데? 공격이 그냥 들어오는데? 와 찾았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제발! 아! 잘못 떴어. 아! 아! 과연! 버텨줘요! 버텨줘요! 진심모드로 버텨줘요! 2분 버티면 돼! 2분만 버티면 돼! 봐주지 마요! 2분만 버텨요! 2분만! 진짜 2분만 버텨줘! 야, 못 버틴 것 같은데? 오! 버텼어! 버텼어! 야, 버텼어! 야, 버텼어! 야, 버텼어! 야, 버텼네요? 예, 네, 다시 한 번, 네. 2분 버티기 바로 갑니다. 네, 2분 버티기 바로 투피 들어가고요. 까비! 2분 버티기 가능할까요? 아 포인트를 왜 이렇게 작게 거십니까 여러분들. 포인트 많이 있으면은 한 100포인트씩 그냥 팍팍 걸어줘요 그냥. 근데 왜 두 분밖에 안 걸었어? 다른 분은 더 안 거시나? 마판이요. 왜요 왜요 왜요. 우리 왜 막판이에요? 수학적으로 설명해봐요. 우리 엄지님 3명 참가 괜찮아요. 나 언젠간 10명이 참가가 될 거고 10명이 참가가 될 거고 승급전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출발, 나쁘지 않은 스타트, 나쁘지 않은 스타트였고요. 어디서 함부로 공격이 들어옵니까? 고스나리 공격 들어오면은 화납니다. 화내요.
대파 나면은 고시나리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고시나리가 무서워요. 무서운 스트리머 고시나리가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따라 이렇게 헛소리가 많은가 하시겠지만 원래 이런 방송입니다. 네. 아니 근데 아 잘못 넣었어. 아 미치겠네. 아 이렇게 계산을 못하겠지 오늘따라. 수학을 다시 배워야 되나? 와, 와. 안 되네. 우릴 따라. 고인물 두 명임. 아, 고인물 두 명임. 야, 이거는 이분 못 받쳤을 것 같은데. 그쵸? 1분 40초 만에 끝났죠. 근데 질겜 모드 한번 갈까요? 우리 질겜 모드 갈까요? 질겜 모드. 질겜 오케이. 오케이. 아! 잘못났다. 잠깐 질겜이잖아. 질겜이잖아. 굉장히 마치 질겜이 아닌 고스나리 질이라는 듯한 표현을 하는 듯한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어렵네. 와, 질겜이랑은 하나 역시 고인물 혈전입니다. 야, 와, 어느 분이 계실지. 점점 기어 올라갑니다, 지금. 기어 점점 올라가요. 순간에 방심이 바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야. 보면서 배워야지. 야, 어렵다. 너무 실수했네. 그러니까 너무 실수하셨죠. 좋아요. 일단은 좀 봐주시면서 하세요. 네, 봐주시면서 하세요. 그래요? 도대체 누가 고스나리를 손상시키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이따 죽을 때 확인해봐야지. 물론 고스나리가 일찍 죽었을 때 얘기지만. 누가 자꾸 딜을 넣고 있는데 누굴까? 궁금하네요. 나쁘지 않아. 오, 잠깐 위험하잖아. 아, 잠깐 위험하잖아.
위험했잖아. 어우 깜짝이야, 놀랬네. 진짜 죽을 뻔했네. 보스나리니까 탄 거죠. 네. 와 진짜 죽을 뻔했네. 아 자꾸 계산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네. 큰일났네. 피곤한가? 뭐 봐주시면서 하시겠지 뭐. 네 고시나리가 이래도 봐주시면서 하시겠지 뭐. 봐주시는 게 눈에 보이는구만. 져주시면 더 좋고. 네 져주시면 더 좋고. 와이어! 어 잠깐 방금 유리했었는데 어 잠깐 제발 그렇지. 아 잠깐 오케이 죽는 줄 알았다. 아, 죽었다. 안돼 제발. 와 감사합니다. 야 처음 이겼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 빡게임 할게요를 봤는데 네 뭐야 포테토님 왜 나가셨어요. 고구마 빠 카이 감차님 나가신건가요? 왜 나가셨어요? 아 저기 고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더 고수가 오실거고 초보분들 많이 오실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원래 이름에서 배우는거죠. 고시나리 뭐가 돼요? 안돼요. 고시나리 위험해요. 저기 봐줘요. 살려줘요. 들어와요 빨리. 고시나리 위험해요. 여기 고수 고수라니까. 네 제가 고수라니요. 뭔 소리예요. 처음 들어봐요. 고스네리님을 어떻게 때려 더 찰지게 때릴지 고민해봅니다. 어 도전인가요? 네 그 도전 감사히 안 받겠습니다. 네 왜 저랑 할 때마다 손이 떨리는 건데요. 왜 스트리머를 때리려고 하니까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막 손가락이 떨리고 막 그런가요? 막 저희 패싱맨님은 전혀 안 떠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고수라뇨. 저는 고수예요. 네 전 고수 아니에요. 봐요 이 고수분들의 제가 이기면은 고수가 되는 거고 제가 지면은 고수가 아닙니다. 봐요 증명을 해드릴게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제가 봐봐요. 제가 못 이깁니다. 금방 죽어요. 봐봐요. 좀 있으면 금방 죽습니다. 이제 공격이 막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한 방에 막 고스나리가 막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아 잡났다. 아! 뭐야 근데 왜 먼저 돌아가셨어. 모든 공격이 저한테 왔군요. 이런 킹도토르님이라면은 또 봐주실 것 같기도 하면서도 예 이게 좀 애매합니다. 지금 기분이 아 왜이래 자꾸 고스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실수가 많니. 언제는 실수가 다 많았지만 오늘따라 더 실수가 많구나 고스야. 잠깐 실수하면 안돼. 자 정신 차려 고스야 이겨냈잖아. 언제든지 이겨냈잖아. 짝대기 안 나오니? 봤죠? 다들 테트리스 하실 동안 저 혼자 벽돌짝기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럼 이제 롤 하시는 거예요? 롤도 하세요?
야, 오늘은 인원이 많이 없는데? 3등 중에서 2등이에요. 이제 들어와요, 우리 스파이 감차님. 네, 같이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뭐야, 이러면 저 혼자 남는 거예요? 롤 같이 하지 바로 가셨네. 아, 저는 롤 안 해요. 일전에 롤 비슷한 포켓몬 유나이트 하다가 저기 그 스위치 하나 망가뜨려, 거의 망가뜨려가지고 롤 안 해요. 네, 막 되게 안 풀리면은 막 되게 막 컨트롤러에 되게 힘주더라고. 나나난 뭐야, 누가 벌써 돌아가셨어? 벌써 돌아가신 건 예의가 아닙니다. 벌써 돌아가신 건 예의가 아닙니다.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받을. 아, 뭐야, 패싱맨님이 먼저 돌아가실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적당히 받으세요, 적당히 봐주세요. 너무 받으리면은 뉴비분들 콧대 커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만이 생기고, 자만은 결국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10시 대회 거의 됐기 때문에 이제 고인물분들이 들어오실 때가 사실 됐는데. 잠깐만, 잠깐만. 나도 너무 와줬나?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 아, 왜 좋게 뒀지? 아, 망했다. 아, 왜 이렇게 말렸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나, 됐어. 끝, 끝, 끝. 이기셨어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그니까요. 들어와요, 이제. 같이 해요. 재능이 있으신데,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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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재능 있지 않아요? 네, 극강의 힘 조절 할게요. 네, 극강의 힘 조절. 오, 오케이. 키만 하다 죽겠군. 아, 구강고수님 고아 안녕하세요. 뭐야, 누가 먼저 돌아가신 거야? 좋아요, 좋아요. 힘 조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 조절 잘하고 계세요, 지금. 힘 조절 더욱더 하세요. 더욱더 하세요! 아니, 더욱더 하시라니까. 힘 조절 하시라니까. 힘 조절. 힘 조절, 힘 조절, 힘 조절. 힘 조절 몰라요? 네. 파워 컨트롤. 네. 봐봐요, 이렇게 힘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보스라인 뉴비라고요, 뉴비. 뉴비라고요, 뉴비. 봐주시니까 나도 봐주면서 할까? 라고 하면은 실례겠죠? 보스라인 이거 봐줄 실력이 어딨다고. 어, 잠깐, 아, 잡났죠. 아, 아닌데. 설마, 뉴비를 이기려고 하시겠죠? 봐주시겠지, 알았죠. 뉴비를 이기려고 하시겠죠? 설마, 뉴비를 이기려고 하시겠어요? 설마, 그래도,
어 잠깐.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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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공격이 한 번이 들어옵니까? 짝대기 더 안 나오겠지? 바로 나왔는데. 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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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핫. 아 죽는다. 이런 페언니코아 안녕하세요. 내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적당한 인원이 모이면 바로 내기 들어가도록 합니다. 축하드려. 아니 한번 이 멤버로 이 뭐냐 저기 2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2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멤버로 과연 2분이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들 선택은 이번에도 힘 조절하셔도 됩니다. 힘 조절하세요. 네. 당연히 불가능이라뇨. 가능할 수도 있어요. 힘 조절하면 되는 건가? 정하는 건 접니다. 이런 마치 고인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멘트를 하시는군요. 인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아직 많이 들어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목요일 되면 많이 들어오시던데. 오케이, 아무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부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버티기 쌉 가능. 벌써부터 공격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잠깐. 이건 잠깐 개샷 미스인데, 잠깐만. 이러면은 난 진심으로 해야 되잖아. 잠깐만! 와! 몇 초 만에 죽은 것 같은데? 네, 아우. 아! 웃지 마요. 이게 무슨 꿀잼이에요. 이거는 꿀잼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인물 분들끼리의 승부에서는 시간이 오래 끌릴 수밖에 없어. 한마디로, 고인물 분들의 승리에 뉴비가 승리가 되는 거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1분도 안 못 버틸 것 같은데? 30초! 야, 그러네. 야, 뭐예요? 이번에 극강의 힘 조절 한번 해보세요. 네, 저 한 판 이겼어요. 봐주셔가지고. 40%고? 아니, 4% 해주세요. 4%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싱맨님 4%. 네, 오케이. 고스나리 이번에 올해 잘 안 쓰는데 이번엔 우승합니다. 고스나리 이번에 고스나리 우승합니다. 우승해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고스나리 무시하면 위험한 인물입니다. 위험 인물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 고스나리!
역시 힘 조절 되니까 바로 안 끝나네. 봐봤죠? 봤죠? 무시해도 되는 인물이라뇨. 아! 이거 친애양님 잘못입니다. 친애양님 잘못이에요. 네. 친애양님이 저한테 멘탈을 흔드셨습니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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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멘탈. 아! 야, 아야. 아. 아. 망했어. 실력 차이가 뭐예요? 네. 실력 차이가 뭐예요? 뭐예요? 엄지네님 왜 이렇게 영어 잘해? 수학은 못하지만 영어를 잘한다. 네. 멘탈 봤어, 장나리. 진현왕님, 책임져요. 멘탈 흔들고 고스나리가 잘못 나가지고 진 거 아니에요. 좀더 오래 버틸 수 있었는데. 친애랑님, 네, 친애랑님 책임져요. 네, 고스나리 실력 책임져요. 안 되겠죠. 멘탈 제대로 흔드시고, 고스나리 완전, 바사삭 돼가지고, 네. 왜요? 아니, 제가 11시 40분에 방송 종료했는데, 4시 반에 잔 거는 제 책임이 아니죠.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저도 분명히 11시 40분에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4시 반에 주무시냐고. 고스님이 제 불면증 원인이. 아, 맨날 밤에 자기 전에 막 고스 막 생각나서 잠을 못 이루나요? 네. 아, 막 잠자기 전에 막 고스의 그 막 되게 열받게 하는 그 뭐라 그래. 네. 열받게 하는 그 있잖아요. 네. 그거 맨날 생각하면서 아, 열남. 아, 열불나. 어우, 잠이 안 오네. 막 이런 식으로 막. 내 고스 방송 왜 들어와가지고 내가 화만 돋구고 막 잠은 못 자고 막 이런 거. 네. 고스나리 생각 엄청나게 하시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어차피 긍정적인 생각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젠장. 잘 개환해 주세요. 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려워. 뭔데요? 불면증으로 좋은 점이 뭐야? 아, 진짜요? 보여줘 봐요. 레벨업 했어요. 왜 안 오시는 거야? 이번에 힘 조절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이번에는 1분 버티기를 해보겠습니다. 1분 버티기. 1분입니다, 이번엔. 그리고 투표 시간을 좀 최대한 짧게 해야겠죠. 시작. 원래 이런 거를 이겨내야지만 고수가 되는 겁니다. 노트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캡처가 가능하죠. 캡처 가능합니다. 윈도우 10이면은 그 뭐냐 윈도우 시프트 S. 네. 어허. 좋아요. 옆에. 네. 옆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현실에서 그린 거예요? 아하.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1분 버티기! 1분 버티기, 쌉 가능! 1분 버티기면 가능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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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아, 자꾸 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야. 아, 이러지 마. 아! 그쵸, 캠이 있어야겠죠. 야, 오늘은 진짜 많이 안 오시네. 보통 이때가 피크인데. 발전은 무슨 퇴화했습니다. 고스나리도 방송 실력 퇴화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버로 그냥 전향할까 생각 중입니다. 편집 잘해가지고 유튜버로 전향할까. 네. 유튜버로 전향할까. 이제 라이브는 하지 말고 유튜버로 전향할까 이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잘하시네요. 나오잖아요, 지금. 뭐야. 일부러 실수하신 건가? 나 일부는 버텼죠? 네. 일단은, 본의 아니게 뉴비 승리가 됐습니다. 1분, 2분 거의 가까이 됐네. 역시 1분 버티기는 약간 좀 빡세긴 하죠. 아까 38초도 아 운 좋아서 나온 거구나. 근데 다들 어디 가셨나? 왜 안 오시지? 오셨는데? 빡겜 고스나리 이번엔 쉽게 안 죽습니다. 쉽게 죽을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가는 거야. 아! 아! 왜 이... 아니 왜 두 번 눌렀지? 손이 떨리나? 네. 뭐가 있나? 네. 마가 꼈나? 네? 어, 손이 두 번 눌렸지? 하지만 고스나리도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아! 잘못했어. 아,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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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다가, 저기다 넣어서 끝났어. 아! 시맨님 진짜 제대로 하시네. 진짜 제대로 하시네.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고스나리 피셜입니다. 아 분노한 사람. 그렇구만. 아 자꾸 왜이래 고스야. 고스야 정신 차려. 그러면 안된다 고스야. 고스야 그러면 안된다고. 안된다고. 야 그러면 안돼. 정신 차려. 넌 조건의 자존심이야. 아 미치겠네. 아 이게 아니구나. 나 짝대기 당연히 짝대기인 줄 알고 가만히 있더만.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다 죽었어. 짝대기 그렇게 나오라고 할 땐 안 나오다가. 야, 진짜 잘 살아남죠 지금. 무시하면 안 되는 레벨까지 왔죠 지금. 그 아무도 고키나리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고 하실 것이다. 이놈의 말이 뭔지. 무시해도 될 레벨인데 그렇지 않아요. 고시나리가 무시 다. 근데 오늘 저기 검은콩님 안 계시네. 항상 자리를 지키셨는데 오늘은 바쁘신가 보다. 피시맨님 돌아가실 것 같다. 잘가요 피시맨님. 뭐야 이게 찬다고? 이미 잘가라고 사요나라도 외쳤는데. 어우 이겼어요! 잘하시는데? 고시나리보다도 승률이 좋아. 저도 미스 없었으면은 꽤 오래 살아남았다고요. 이길 순 없었겠지만. 카톡으로 가면 오케이 돼요? 그럼 카톡 가는 거죠 왜? 뭐 될 거 있나? 뭐 없어요. 될 거 뭐 없는데. 아니 잠깐만 와. 아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자꾸 생각을 하냐. 야, 지금 포테토님 봐주시면서 하시는 게임인가 지금? 야, 티스피도 하실 줄 아시고. 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괜히 봐줬나? 어허. 야, 위험하죠. 어, 아프리카 TV님 오셨다. 좀만 기다리죠. 들어오실 겁니다, 이분. 왜 다들 안 들어오시는 거야? 아, 이게 대인가? 아닌데? 제 메시지는 왜? 아, 고정했나요, 제가? 아니, 잠깐만. 왜 고정이 돼 있지? 고정 해제. 제가 모르고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고정이 됐어요.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모르고 고정했습니다. 모르고. 아, 그러잖아. 프렌드 먹어야지. 친구 먹어야지. 힘 줄까? 뭐야, 패싱맨님께서 힘 주시면은 또 내기 가야지. 1분 버티기. 우와 첫 친구다. 스트리머가 첫 친구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인기가 많아질 스트리머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비인기지만 더 인기가 많아질 스트리머입니다.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야 한 분밖에 투표를 안 하셨어. 가능하다래. 오케이 렛츠 고 컴온. 아 자꾸 생각을 하네. 생각하지마
느낌대로 가, 느낌대로. 느낌대로 가, 느낌대로. 느낌대로 가자. 고수야, 느낌대로 가, 느낌대로. 느낌대로 가자. 그치, 느낌대로. 느낌대로 가니까 얼마나 잘해. 그치. 이 느낌대 그대로 가는 거야. 좋아. 느낌대로, 느낌대로야. 느끼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돼. 고수야. 고수야. 침착하고. 자, 왜 이렇게, 이렇게 공격이 오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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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아 짝대기가 나왔을 때 있었어야 된다 브금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브금이 너무 좋아 아 오늘 왜 이러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보통은 버티기 잘하는데 그래도 자 그리고 보니까 1분 버티기가 갇혔구나 참 이거는 취소할게요 다음 판에 1분 버티기 제대로 할게요 저녁! 저녁은 역시 짜파게티 오늘은 친한형님 짜파게티 요리사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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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파게티 없어요 그러면은 아 있는게 뭐예요 나나나나나 이러면서 죽을듯 죽을듯 안 아 오렌지 그러면은 밥에다가 포카리 스웨이트 말아먹기 챌린지 떡국도 오 물 대신 예 물 대신 포카리 스웨이트 자 이번엔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1분 버티기 갑니다 제대로 1분 버티기 1분 버티기 가능할 것인가? 아 왜 그래요? 농담인 거 알잖아요. 친한형님도 고스나리 막 놀리고 막 그랬잖아요. 봐주셔야죠. 오 1대1이야. 오. 과연 누굴까? 투표한 사람이 누굴까 과연 자 시작하겠습니다 힘 주셔야 됩니다 힘 주셔야 돼요 힘 안 주시면은 낭패 봅니다 주셔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힘 주셔야 됩니다. 힘 안 주시면 난패 봅니다. 오스나리가 왜 난패를 본다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공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죄송합니다. 엄크 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 이런 엄크는 진리죠 어쩔 수 없죠 오늘 즐거웠습니다 엄크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아 잘못 났다 한번 봐주시겠지 봐주시겠.. 아 잠깐 봐주실 필요가 없잖아 지금은 내기 중이니까 와 아 초반부에 플레이를 못했어요 아 진짜요? 1분 이상은 버텼기 때문에 일단은 뉴비 승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질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많이 안 오셔. 보통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다들 어디 가셨는지 바쁘신가 보죠. 현장 인사하느라 바쁘신가 보죠. 뭐 그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같이 플레이하실 수 있는 분만 계신 것만 해도 어디에요. 감사하죠. 그것만 해도. 야, 고추나리 잘해줬는데 훌륭해. 훌륭해 고추나리.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할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보내버렸네요. 아! 아, 저런 실수가 왜 자꾸 나오는 거지? 아, 자꾸 저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극복하는 게 또 고스나리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다. 아, 미치겠네. 잘 안 나와주네. 와, 미치겠다. 되게 빡게임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잘 안 풀려. 망한 건가? 망한 건가? 아, 안 돼!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 안 돼! 와, 진짜. 어렵네. 그저 분노. 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채팅창, 왜? 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늘, 뭐, 저기, 검은콩이 붙인 일이 있으신가 보다.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자리 채우, 그 자리 지킴이 하셨는데 그냥 별일 아니셨으면 좋겠다. 그냥 오셨어요? 어디? 채팅창 안 보이는데? 아, 처음에 오셨다 가셨어요? 아, 출첵하고 바로 가셨구나. 왜 어디 가신 거야? 잘하신다, 그래도. 공부하러 가셨겠죠. 그런가요?
야, 그래도 잘하신다. 다들 그래도 잘하시는데? 이 정도면 준이쇼 하신 건데? 아, 공부? 무슨 공부? 그냥 학교 공부하시나? 인정해야지. 공부하는 거면 인정해야지. 인정 안 할 수가 없구만. 그니까 학교 공부는 인정해야지. 현생도 살아야 되긴 하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고스란히 안정적으로 가고, 자, 안정권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다들 위험하다는 뜻이죠. 고스란히가 안정권을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는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 위협이 되는지는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 점점 스피드가 빨라지고 있어. 좋아. 이 정도 스피드 정도는 돼야. 와, 되게 빡기 많은데 뭔가 잘 안 풀린다. 아, 저기 아니구나. 아! 잡났다. 끝났다. 안 돼! 아, 젠장. 어,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란히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고스분들 많이 안 계실 때, 얼른, 예. 네. 정주행? 무슨 정주행? 뭐? 어떤 거? 어떤 건지 말해줄까요? 애니? 어떤 거, 뭐 봐요? 추천 좀 해줄까요, 추천? 고스란히도 애니 좋아하는데. 프로 봤을 때 오케이 확인 빠이. 고스나리 방송보다도 그걸 더 챙기시다니. 흥 흥 흥. 고스나리 삐지지 않아. 응, 고스나리 삐지지 않아. 고스나리 삐지지 않아. 삐지지 않아. 아, 어렵다. 야, 쉽지가 않은데? 와, 또 실수할 뻔했네.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좀 기어를 좀 올려보자. 고스야, 기어가 왜 안 올라가니? 됐다. 어, 됐다. 조금 안정권. 아직은 아니야. 아, 왜 저쪽에다 둔 거야? 아! 왜 이래? 아. 아, 고스야. 고스야. 왜 그랬어? 아. 안정권이었잖아. 왜 스킬을 무덤을 판 거니? 고스야.
잘 가라. 아! 바이올렛 에버가든? 약간 그 청순 애니 같다. 극티로 울린 그, 아, 극티도 울린, 아, 진짜요? 케이트 컨셉? 아니요, 따로 정하진 않았는데. 케이트 컨셉 엄청 잘하고, 게임 잘하고, 막, 게임 잘해서 미친 스트리머. 그니까 컨셉이지만, 그거는 꿈에 가까운 거였다. 이세카이. 이세카이 하니까 막 트럭 나오고 막. 이세카이 하면 트럭이야. 왜 트럭이 나온지 몰랐어, 처음에. 이세카이가 대부분 트럭에 치여서 먼저 죽은 다음에 하더라고. 네. 외향을 알려줘요. 잘생겼어요. 외향 잘생겼어요. 선별은 남자고, 여기서 이거 여자면은, 인생 망합니다. 인생 꼬여요. 잠깐만. 아유, 죽을 뻔했네. 와, 죽을 뻔했네. 누구예요? 고스네 보내버리려고, 아예 작정을 하신 분 누구예요, 방금 전에? 누구였어? 어? 방금 전에 누구였냐고. 와, 진짜, 갈 뻔했다. 골로 갈 뻔했네. 와, 이걸 살았어. 하지만 다시 위기가 찾아왔지. 와, 다 렛나리아 쩔래. 이제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른 감기가 나야 돼. 빨리 커버하고 싶단 말이야. 야, 잘하시는데? 고스나리가 인정합니다. 마법소녀 올해도 재밌습니다. 마법소녀 올해. 나나나나나나나. 마법소녀물은 역시 변신하면은 근육질이어야지. 그래야 세지. 어, 뭐야. 나 지금 평화롭게 하고 있었잖아. 잠깐, 평화롭게 하고 있었잖아. 평화롭게 하고 있었잖아! 와, 진짜 평화롭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커트를 해버리시다니. 포테토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져? 안도리? 안도니님도 오셨네. 들어오실 건지 안 들어오실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포테토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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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화이팅! 당황하시면 안 돼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그치, 침착하게. 그치. 고스넬 어드바이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아, 이거 잠깐만. 실수하신 건데, 저거. 오, 실수가 아니구나. 놀이셨구만.
애인을 내려주세요. 컵 애인을 내려주셔가 뭐야? 또 그건 또 무슨 노래야? 시청자가 얼마나 없으면 시청자 정보를 받아오지 못했대. 젠장 실수도다. 얼마나 없으면 젠장 다시 비인기. 어차피 인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야 의외로 지금 오래 버티시는데? 뭐 분명 몇 번의 위기는 있었는데 그 애인을 바라는 분이 아 진짜요? 잘하시는데? 아까 그 엄살 부리신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잘하시는데? 두 명이나 뜨는데 두 명이라고요? 다 나가셨네. 크크크. 엄지님도 안 계시는구만. 아닌가 7명이네요. 아 진짜요? 엄지님 계시면 한마디 하시겠다 지금. 물음표 하시겠지 그치? 어디 예상이 빗나가질 않냐. 예. 예. 야. 멘티스님 계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 고인물들이 하는 행동 학살이래. 어, 이제 끝났나? 오자마자 어 한이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누구신가 했어요 지금 순간. 시청자 하나 빼먹는 고스님. 원래 시청자가 많이 없죠 그래요. 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아니에요. 잘 지내셨죠? 뭐하고 지내셨죠? 끝났네. 피시맨님이 이기셨고요. 들어오실 분 계시면은 말씀해주세요. 네, 먹고 자고 놀고 고스나리 방송은 안 오고 왜 방송을 안 와요? 아 리그 하시는 거구? 아, 왜 이거 하시지? 컴 온 디스 룸. 들켰다. 당연히 고씨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은 또 논란이 일어날 거니까. 네, 현생이 중요하죠. 네, 현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맥 어제 아 진짜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일단 시작. 아 지금은 꼭 가야 돼서 알겠습니다. 자 아주 평화로운 방송 고스나리 방송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과연 다음에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또 대화도 해주시고 역시 고스나리 방송에는 착하신 분들밖에 안 계신다니까. 가끔가다 고바스보만 외쳐주시는 분들 빼고는 착해요. 아 물론 고바스보 외쳐주시는 분들도 착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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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아! 왜 이랬지? 아! 아! 왜 이랬지? 아! 내 자신이 후회가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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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랬지? 아, 한유님 이렇지 않아요. 원래 고스나리 방송 이렇지 않은데 오늘따라 이럽니다. 아, 뭐지? 왜 이래지? 화이팅! 다음 판에 4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카톡이 얼른 돼야 되는데. 그래서 디스코드로 우리 뭐냐, 디스코드로 대화하고 있어요. 디스코드로. 고인물 하는 짓 학살 아니에요. 고인물이 하는 짓이 무조건 학살이, 학살이라고 볼 순 없어요. 나 디코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제가 디코는 제가 만들었는데 디코도 제가 잘 안 들어가요. 저도 가끔가다 제가 디코를 하는지 몰랐죠. 네, 저도 몰라요. 네, 알려줄게요. 유튜브랑 같이 구독하면 되지 뭐. 유튜브는 구독돼 있어요? 구독이 조건인데? 네, 유튜브는 구독 진짜 완전 반강제, 반강제 구독. 네, 돼 있는데. 아하, 아, 하지마요. 진짜 하지마요. 하지마, 하지마.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포테토 님이 되게 오래 살아남으신 거 보니까 고인물이시네. 안 돼요. 제 소중한 사람은 절대, 네, 절대 구출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유 다섯 가지? 예쁘고, 사랑스럽고, 목소리 귀엽고, 디스코드 초대해주고, 그 다음에 고키나리를 알고, 네. 굿! 다섯 가지 다 얘기했어요. 봤죠? 얘기할 줄 안다니까. 역시 순발력, 순발력 장난 아니었죠. 포테토님 화이팅! 스토커인가 뭔소... 스토커인가? 스토커 아니에요. 왜 스토커 나리 만들어요? 이상한 소리 그만하세요. 네, 디코는 언제 조심. 저기 느낌표 디코 하면은 줄 것 떠요. 거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친애형님, 와우, 와우 친구들. 어, 포테토님 실수하셨다. 이런 고스나리급 실수, 역대급 실수란 얘기죠. 네, 이런, 안돼, 빨라지니까. 그래도 잘하신다. 이 정도면은 가능성 충분히 있으십니다. 근데 정작 그 고스나리, 그 디코의 고스나리가 잘 안해요. 한 판만 이겨보자. 진짜 한 판은 이겼지만 한 판 더 이겨보자. 어? 누구 들어오셨다. 잘 오셨어요. 고스나리 방송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좋아, 한 분 들어오셨어.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봤죠? 고스나리 실력 상승. 자, 1 상승했습니다. 지금, 예, 1 상승했고 2가 빠졌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나쁘지 않구만. 그냥 언제 지울까? 어? 뭘 지워요? 뭘 지워요? 불안한 소리 하지 마세요. 고스나리 딱 타겟 왔을 때 지우시는 거 아니야? 정답, 정답이었어, 정답이었어. 저게 정답이었어. 아, 잠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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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선물 저만 보내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 이제부터 매일 보내겠습니다. 선물, 뭔 선물? 뭔 선물? 고스나리한테 선물 주시려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지른 쪽인데
주신다고 하면은 받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앙스타? 저도 그래요. 왜 저래? 왜 저러냐뇨. 그런 스트리머도 있으면 이런 스트리머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앙스타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고바스보라뇨. 저는 고스나리라는 어엿한 닉네임가 아리요. 아니에요. 많은 스트리머를 봤는데 이런 스트리머는 처음인, 그쵸? 최초가 될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최초가 될 겁니다. 와, 저 협박 안 했어요. 야,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 봐봐. 민성날이에요. 야. 잘 가요. 잘 자요. 오늘 4시 반에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야, 굿. 나 있다고 저런 거 뭐 아니에요. 이번엔 실패하시고, 와, 채워지기도 전에. 야, 이번에 한 번 더 들어오셨으니까 한 번 4개 한번 갈까요? 2분 버티기 가능할 것인지. 예, 2분 버티기 가능할 것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버티기가 가능할지. 2분 버티기. 네, 6명입니다 이거 힘들겠는데? 근데 왜 아무도 안 거셔? 아무도 안 거시는데? 어, 거신다. 한 분 한 분만 거시는데? 오케이, 시작합니다. Let's go! 야, 팽팽하죠? 100대 150이면 팽팽하죠? 네, 100대 150. 가능하다는 누가 거셨을까? 그쵸, 쩔죠? 고스네 방송이 원래 이렇게 쩌는 방송입니다. 아무도 몰라서 그렇지. 레어틱한 방송이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 그렇지! 안 돼, 제발. 아, 이대로 죽을 순 없는데, 아! 네, 말씀하세요. 쩌리 방송이라고요? 말씀이지만, 예. 안 들어가지, 왜 이러지, 왜 뭐가? 또 어쨌든 2분만 버티면은, 뉴비 승리야. 고인물분들끼리 싸워도 2분만 버티면은 고인물분들이 승리기 때문에, 아, 뉴비가 승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기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질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야, 과연! 야! 버텼어!
너무 팽팽해. 50대 50이야, 50대 50. 이대로 끝날 것인가? 왜 더 안 거세요? 네. 빨리 거세요. 팽팽하죠? 네. 두 분이서 50대 50을 거셨으면은, 한 분은 100을 가져간다는 얘긴데, 팽팽한 거죠.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리스는 사람을 찢어. 정답! 정답! 테트리스는 사람을 찢어. 정답. 아! 도대체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거지? 아, 저건 안 돼. 아! 왜 이러지? 고스야, 정신 못 차릴래.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발 살려줘요.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한 번만 살려주면. 아,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와! 야. 야, 무섭다. 아, 최우영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내기 중이에요, 내기 중. 이분을 버틸 수 있을 것인지 못 버틸 것인지. 네 명한테 왔는데. 아, 돌아가셨어요? 한, 역시 고수분이라고 해도 4명의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역시 이내 전술은 못 당이네. 네! 엄지님. 굿. 뭔데요? 아, 최소 포인트를 거는 게 있나? 최소 포인트를 설정하면 되나? 아, 아니요. 아니요. 당연히 제가 이긴다의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게임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안 돼요. 네.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제가 이긴다의 투표가 다 되겠죠. 왜 물음표야, 다들. 다들 물음표야. 왜 못 믿기세요? 네. 다른 의미로 재미없을 듯. 아니에요, 고스나리가 얼마나, 어? 그건데, 2분 버텼나? 버텼다! 가능하다, 뉴비싱니! 다시 투표해볼까요? 2분 버티기. 이번엔 좀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야, 들어오셨다 나가셨잖아. 어, 피시맨님 나가셨다. 아, 어떡해. 나가시면 안 되는데. 카테고리에 연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두근두근 무늬해브 그 망할 게임. 네. 아, 힘들어요. 아, 그래요. 쉬엄쉬엄 하세요. 네. 쉬엄쉬엄 하세요. 이거 삭제할게요. 반환하고 예측 시스템 끄고 즐게 마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두문이 고스나리를 흑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고스나리를 흑화시켰어, 두두문이. 뭐야, 한 번 튕기셨는데? 어렵구만.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와, 위험하다.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다. 짝대기 한 번 더 나와주면 안 되니? 짝대기, 짝대기야. 제발, 한 번만 더 나와주면 안 돼? 나왔다. 한 번 더. 한 번 더, 제발,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돼! 결혼은 어디서, 뭔 소리예요? 질겜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질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등급 중, 아, 그렇구나. 화이팅! 등급. 엄지님 안 계세요. 엄지님 안 계세요. 우와, 왜 갑자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저기, 112님 빼고, 잠깐, 저기, 게스트님하고 이한님은 잠깐, 저기, 그 관전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1대1 대전 한번만 뜨겠습니다. 예측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골스 엄지. 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골스지. 당연히 골스가 이기지. 엄지. 야, 이러다가 골스 이기면 어떡하려고. 네, 역배, 옆배를 노리시는 분이 계시네. 네, 자, 53%로 골스가 이길 거라는 게. 네, 엄지님,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엄지님 봐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스나리의 특유의 그걸 보여줘야겠어. 특유의 실력을 보여줘야겠어. 어, 뭐야, 잠깐. 어, 올클리어는 반칙이잖아. 반칙 아닌가? 잠깐, 좀 진지하게 해야겠는데? 어, 뭐야! 아! 졌어! 아! 53%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고스나리가 졌어요. 방심하다 졌습니다. 아유, 진짜. 아, 방심하다 졌어. 아, 방심하다 졌어. 자, 다같이 들어오세요 이제. 네, 아, 슈크랩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가 방심했어요. 방심, 방심했다고요. 4개 한번 가겠습니다. 슈크랩님도 들어오실 거니까 4개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엔 2부 버티기 가능한지 한번 예측 시스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 과연 2분 버티기가 가능할 것인지. 근데 너무 순삭이잖아. 엄진아니님, 방송을 모르시네, 방송을. 방송을, 엄진아니님 방송을 모르셔. 이 긴장감의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50대 50이라는 약간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방송을 모르셔. 25초 컷 날이 뭔 소리예요. 제가 제대로 맛만 넘으면은 25초 컷 할 수 있어요. 아,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해요. 인정 안 할 거예요. 추하다니요. 뭐야. 가능하다밖에 없는데? 이러면 투표하는 의미가 없는데? 아, 진짜요? 자, 잠깐만. 그러면 진심 모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심 모드, 진심 고스나리 모드. 진심 모드의 고스를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었다고 한다. 웬만한 사람 다 이긴다. 자,
잠깐만 잠깐 진심 모드라고 한지 얼마나 했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는 겁니까? 이거는 학폭이라고요!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다. 맞죠? 굿즈는 이렇게 쉽게 안 죽는다고 원래. 방금 전에 방심을 했다고. 잠깐만 잠깐만 근데 갑자기 공격이 훅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면 죽지. 어쩔 TV 저쩔 TV? 이거 투표가 영 재미가 없구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재밌는데 참여를 하시는 분이 없구만. 어? 이분 실수하셨다. 실수하셨어요. 하지만 극복하시는 분이 또 이분 아니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상한 소리 그만하세요. 이상한 소리라뇨. 야 간당간당 하시면서 고스가 고스했다. 왜요? 고스야 고스 해야죠. 네 잘했단 뜻이죠. 오호 굿굿굿굿굿굿. 망상은 자유니까. 아 엄지니 위세가 하늘을 떨치는구만. 엄지르르 고스라니. 엄지가 더 아니 고스가 더 잘한다는 뜻이죠. 가끔 저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약간 당황스럽긴 해. 한 번에 두 개씩 떨어지게끔. 왜 물음표예요? 현실을 안 보세요. 현실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이래봬도 이래봬도 현실 사는 고스나리에요. 깨세요. 아 꿈이었나? 방송하는 걸 꿈을 꾸고 있었나? 혼자 다른 나라에 살아.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이 곤방와 고스나리트 모시마스. 와타시와 한국고진데스. 검은콩리 출첵 하셨네요. 일단 2분 이상은 버텼기 때문에 기분 좋게 가능하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역시 고스나리 방송에 고인물부들이 좋으시니까 좋아요. 아주 좋아요. 3분 51초 레벨업 배치업.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겜 질겜 하세요.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뭔 소리예요. 언제 그랬어요. 아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네.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야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떻게 검은콩님도 고스나리 놀리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쏠쏠해서 들어오시는 건데 아 어려운데?
많이 없겠다. 이 정도면은 공격 많이 갔겠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유 제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빠요. 어 잠깐만 잠깐,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많이 들어오면 안 돼. 짝대기 한번 나와주면 안 되겠니? 싫음 말고, 싫음 말고, 싫음 말고, 깨! 찾았다. 아, 스피닝 바꿨다. 아, 망했다. 아! 뭐야, 왜, 아, 막, 아, 키를 잘못 바꿨어. 아! 어디서 찾았어요? 침매 밑에서요. 아, 침대에서 그림 그리셨구나. 먼지 쌓여 있었는데, 아. 들어갈게요, 들어오세요! 컴온! 아, 그렇구나. 자, 조원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티나입니다. 팔로우 하성인 코스티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같이 테트리오를 즐겨볼 준비 되셨으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방, 그 방 필요하시면은 제가 그 링크 복사해서 드립니다.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또 고수분들 2분 버티기 한번 들어볼까? 네, 끝나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조원재님은 테트리오 어느정도 하십니까? 여기 고인물분들밖에 안계십니다. 고시나리 포함 고인물. 네 죄송합니다. 네 고시나리는 여기 고수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고스. 네 2년 그럼 고수시네. 저 응애인데요. 저는 응응해요. 응애응애요. 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왜 다 점 넘었다고 그래? 뉴비 냄새가 많이 나죠? 이게 바로 고스넬 방송의 묘미입니다. 해칠 수밖에 없잖아. 좋아요. 제가 말 안 하고 빡빡 집중하면은 잘한다고. 방송을 위해서 고스나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말씀 어시, 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인정하시네. 네. 아, 들 간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릴게요.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이 많아? 아니, 공격이 너무 많잖아. 아니, 아, 잡났다.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진짜 맨날 생각하는데 하는 건데 코치나리 방송을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왜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고시나리라는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지 현실에 저는 엄청 착실하고 예 착실하고 어 뭐냐 착하고 어 웃고 미래가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스트리머 한 번씩 망친 분이 내가 스트리머 한 번씩 망친 건 하지만 인정하시면 한 말도 하지 마세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절대 네버. 잘하시네. 2분 버티기 4개 한번 가볼까? 이것도 진짜 진심이 아닌 거 아니신데 저거. 이거 분명히 봐주시면 하시는 거가. 네. 아하. 나니님 맨날 저 무시하시네. 뭔 소리예요? 저 무시한 적 없어요.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야 찾았다. 야 이걸 또 찾으시네. 죄송해요. 야 그럴리가. 들어오셨고 내기 한번 가겠습니다. 2분 버티기 내기 한번 가겠습니다. 2분 버티기 가능하실지. 자 내기. 자 과연 2분 버티기가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팽팽하죠 포인트가. 예, 100이 넘지 않습니다. 100포인트가 어 100이 넘었어요 드디어. 네 말씀하세요. 방종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죠. 뭐야 갑자기 포인트가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네. 언제 아 나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몰랐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몰랐어. 네 더 투표를 안 하실 겁니까? 불가능하다 이제 고인물분들이 빡겜을 하시죠. 빡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셨으면 빡겜을 하시는 게 국룰입니다. 자 들어오셨으니 빡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어 노래 좋다. 노래는 좋은 거 나왔고 일단은 자 침착하게 버티기 가능하겠는데? 지금 상태로 봤자는 아직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빡겜 하셔야 되는데. 와 뭐야 이거 갑자기 왜이래. 와
이참에 나가야지. 이는 아니면 관전해 둘게요. 뭔 소리예요? 이분은 버틴 것 같은데. 고인물분들이 빡기면 안 하시는 건가? 아, 제 취향이던 친구 5점 뽑았대요. 오. 아, 진짜요? 보여줘 봐봐요. 개인 사생활 침해. 전문 스트리머 고스나리. 네. 아, 진짜요? 그럴리가.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버텼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종합게임 스트리머 고스나리에요.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2분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가 됐고요. 이번에는 질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딴, 딴. 초보 매치. 초보 매치가 되나? 지금 다들 실력이 비등비등 하신데. 아! 아! 왜지? 왜 이렇게 됐지? 아, 미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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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대체 왜. 덕분에 그 연습은 하셨지만, 어쨌든. 이건 아니요. 이건 아니래요. 이제 공격 확 들어오면 나 죽는다. 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은 치는데.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고스나리의 우승은 보지 못하겠네요. 마치 우리 포켓몬스터의 한지우가 25년 만에 포켓몬 마스터가 된 것처럼 고스나리도 언젠간 마스터가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안 궁금한다니요. 안 궁금해도 궁금하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게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대사의 선택권이 없어요. 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사가 정해져 있다고요. 야, 저렇게 잘하시는데도 저렇게 짜이는구나. NPC요? 우린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아니에요, 사람 취급해주죠. 안 돼요. 그래도 사람 취급해도 대사대로 말씀하셔야지. 대사. 초보 매치 해주세요. 초보가 누가 있으려나? 한번 해보지 뭐. 저요. 그리고 고수는 아무리 봐도 고수 대열이기 때문에 빠져야 될 것 같고. 엄지님 들어가세요. 엄지님. 야, 이번에는 초보분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초보가 아닐 것 같다 하시는 분은 관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관전을 해주시면 돼요.
난 관전하면은 얻어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지지지지 베베베베베베 지지. 그 510레벨 분은 잠깐 한 번만 쉬어주시면 안 될까요? 어, 게스트님 한 분 나가셨다. 한 번만 쉬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등 하겠습니다. 1등 하기 위해서는 고수분들은 한 번씩 쉬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고스나리가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왠지 잘해 보이잖아. 레벨이 높아 보이면은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레벨이 높다 보면은 어쭈 들어오죠. 그렇게 자꾸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매너가 아니에요. 그건 매너가 아니에요. 매너 지켜요. 매너 선 지켜요. 선 지켜요. 아, 지겠는데? 첫 번째로 죽을 순 없다. 와, 죽을 뻔했네. 드디어 안심. 야,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진정한 실력은 아니지만, 실력을 아직 진정한 실력을 숨겨놓고 있지만, 에이, 고스나리가 이기겠구만. 이거 아이, 고스나리가 이기겠구만. 거 다 초보 아닌데. 어, 진짜요? 왜? 다 초보지. 누가 남았어요 지금? 누구예요? 누가 남은 거예요? 엄지님이면 빡겐 갑니다. 어허, 저렇게 공격이 들어가면은 안 배웁니다. 왜 안 될까? 늘 보셔야 되는데, 어, 이렇게 되니까 안 됩니다. 네. 어, 잠깐. 어, 잠깐. 이건 시나리오 없는데, 시나리오 없다고! 야, 그래도 많이 버텼다. 많이 버텼다. 이번에는 아까 쉬었던 분들만, 아까 쉬었던 분들만 I am not 게스트님 111님 그 다음에 게스트님 이었나? 손 떨려요. 그쵸. 고스나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게 덥네요. 아, 그래요? 고스나리가 들어갔습니다. 네. 고수들 사이에 고스는 얼마나 버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진심 모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고스나리 타겟 와가지고 막 타겟 왔다 막 패자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아하, 나쁘지 않구만. 어, 나쁘다. 이건, 이건 좀 건강이 나빠요. 건강이 나빠. 아! 이번엔 다 같이. 다음 판엔 다 같이. 자, 다 같이, 다음 판엔 다 같이입니다. 네, 말씀할게요. 진심을 다해서.
관전해서 밸런스 맞는지 체크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밸런스가 자, 다같이! 다같이! 다같이 들어오시고요. 이번에는 2분버티기가 가능할 것인가 투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분버티기가 가능할 것인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드디어 투표! 야, 700대 100 불가능하다 쪽이 승리하면은 7배를 가져가게 되십니다. 약 7배. 야, 불가능하다 상당히 많이 걸어주셨고요. 가능하다에 누가 거신 거야? 아, 검은콩님이 거셨구나.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스네는 최대한 버티겠습니다. 일본어는 죽진 않죠. 노래가 좋구만. 혹시 노래 소리 때문에 고스나리 목소리가 뭐 먹히거나 그러진 않죠? 예전에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 자꾸 목이 잠기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예. 아이고! 아이고! 고스네리가 이렇게 죽일 마음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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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공격하셔? 오케이! 어, 뭐야! 짝대기 나 안 나오니? 짝대기, 짝대기 좀 나와줘. 짝대기 좀, 짝대기, 짝대기. 와, 되게 빡 집중하고 있다. 어, 고스나리 응원하게 되죠? 응원해주세요. 응원을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 해줘, 해줘. 제, 요. 와, 저기 안 돼, 저기 되면 안 돼. 아, 망했어. 잠깐만. 오케이, 2분 버텼어! 봐봐요, 고스나리가 2분 버틴다고 했잖아요. 가능하다. 고스나리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지금 74% 감사함 누구예요? 네? 아니요, 안 돼요. 이제 안 돼. 한 번만 했으면 됐지. 포인트 버리려고 한 건데, 아, 진짜 버리셨구나. 싫어요. 제가 이길까봐 싫어요. 네. 제가 당연히 이기잖아요. 아까는 방심해주는 거. 네. 저기 그러면은 저기 잠깐만 관전으로 가주시겠어요? 111만 빼고 다 관전 한번 가주세요. 네, 저기 배팅 한번 더 할게요.
누가 이길 것인가 투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면 돼요. 지금 1대1 승부입니다. 1대1 승부.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아무도 안 거셔. 네. 봐봐요. 고스리가 이긴다. 고스리가 이긴다. 아까랑 비슷한데? 잠깐만. 야, 팽팽해요. 예, 50대 50이면 팽팽합니다, 지금. 50대 50이면 팽팽하죠. 이번엔 진짜 빡겐 갑니다. 그래, 때리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믿으시면 안 되는데? 부담 가는데? 네.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니까. 맞죠?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고요.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자, 피지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 들어오세요, 네. 고수나리, 야오! 2분 버티기는, 안 되나? 이번엔 질게만 한번 가겠습니다. 나중에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지금 다 같이. 봤죠? 제가 봐드린 거니, 방심만 안 했어도 제가 충분한 실력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말했잖아. 빡 집중해가지고, 말도 안 한 거. 방송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아! 이런 실수만 없으면 좀 살겠는데 이런 실수가 좀 많네요. 그래도 실수를 극복하는 게 또 고스나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머어머어머 갑자기 확 공격이 들어오네. 공격이 확 들어오네. 갑자기 공격이 확 들어와서 놀랬습니다. 깜짝깜짝 놀랬어요. 하지만 이 정도쯤이야 극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스나리도 이거 한지 꽤 됐는데 그래도 버텨줘야지. 이제 버텨줘야지. 이게 바로 고스나리의 저기 두면 안 됐는데. 또 고스나리랑 1대1이 된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게스트님 잘하시는데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I'm not 게스트님 오셔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난난 뭐야 벌써 고수한테 공격 들어오고 있어. 공격이 들어오면 아니되오이다. 왜냐 고스나이는 아직 살 확률이 높기 때문인 말입니다.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럼 죽어라. 아! 넣어야 되는데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 정도 높이 위험해. 위험해. 어우,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었습니다.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이제야 바로 이제 꿀잼이 되는구만. 노잼에서 꿀잼이 되는구만. 아, 진짜 잘못했다. 야, 고스나리가 빡겜을 한다면은 이 정도 레벨까지 걷더니 커트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고스나리가 빡겜만 한다면은 그 어떤 난관도 두렵습니다. 네,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어. 아, 12시까지 할게요. 12시까지. 와, 결국 12시. 목요일이고 제가 금토일 방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번 판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뉴비 같다. 예. 네. 내가 뉴비 같다 하시는 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고수 단열에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무리 봐도 이제 고수예요. 이제 아니 뭐 이제 뭐 저기 뭐 엄지님은 이제 뭐 예 이겼고 네 선이라뇨. 선을 거긴 안 돼요. 자, 뉴비 분들만 남으신 건가요? 네. 저는 이따 고수분, 예, 고수분들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기시는 분, 화이팅! 다음 판은 쉬셨던 분이랑 하면 됩니다. 선 지키고 있는데요. 네, 선 지키고 있는데요. 자. 평화롭죠. 노트가 평화롭습니다. 왜 인성날이에요? 왜요? 나 검은콩님 아이디가 뭔지 몰라가지고 더블렛에 돌아왔는데 개막 빌드한테 아 멘탈 괜찮으시죠? 네. 아, 아까 죽은 사람이요. 다음 판에 고수 분들끼리 그 이제 고수 반열에 고수도 있습니다. 이제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은 제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제 고수인 것 같습니다. 힘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 와중에, 네. 면에 들어가는 곳이 맞죠? 네? 면에. 자꾸 왜 그래요? 아니! 맥델님도 왜 그러세요? 오늘 처음 모셨던 분 아니에요? 아니, 벌써 분위기를 적응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한 번 터치, 아, 키보드 더, 어, 그거 진짜 힘들어. 자, 그리고 치킨 이벤트 하고 있어요. 아직 3마리가 남았는데 아무도 드시려고 하시지 않아. 네, 연속 출첵 30번에다가 저희 포인트 2만 쓰시면은 치킨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네 눌러주시고요. 안 돼요. 30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치킨이죠. 치느님은 인정해야 돼. 30일, 아니요! 7분이나 받아가셨는데, 10분 중에서? 그리고 그 받아가셨던 분 중에서 대부분은 안 오시고, 스킬은 못 참지, 그쵸. 네. 초보분, 아닌데, 초보분이신데. 네, 노트 놓는 게, 초보분 맞아요, 네. 아, 이게,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네. 이게 고수 반열에 오르기는 좀 애매해가지고. 야, 그래도 오래 버틴다. 아, 치킨 이기면 살날 때 좋은 게, 아, 치킨 이기면? 좋아요. 이제 고수분들끼리, 네. 저도 이제 고수예요. 네. 저도 이제 고수라고요. 지금 하셨던 분은 한번 쳐주시고요. 네. 자, 고씨가 참전을 합니다. 드디어. 예. 네. 뭐, 바퀴벌레 끝 생존령이라뇨.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저 단계라뇨. 말씀 가려서 해주세요. 저 단계라뇨. 마이 양심 이스 고고. 아, 잠깐, 아, 자, 아! 아, 또, 멘탈 공격하셨어. 아. 아! 아, 젠장, 지금 망했어, 완전. 아! 됐어.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어, 잠깐. 잠깐만. 아니, 고수 반이 올라간 뉴비라고요. 봐주시면서 하셔야지. 어, 잠깐만. 아! 잘못 떴어. 왜 이래, 이거. 아! 다 같이 진심 모드. 다 같이 진심 모드 안 되겠어, 이제. 다 같이 진심 모드. 뭔 소리예요? 기회를 위기로. 진심. 자, 시작합니다. 아까 그건데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자, 과연 고스나리 상대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고스나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봐주세요. 너무, 어? 발언을 함부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어? 철퇴를 내리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철퇴를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했다고 해서 철퇴를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고스나이도 이제 생존력이 강해졌다고요. 바퀴벌레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가 바퀴벌레라고 했죠, 저보고? 네. 뭐야, 아, 이거 아니잖아.
안돼 잠깐 이렇게 당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면은 뭐야 나 죽었는데 왜 당했어? 네 어?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나 죽었.. 내가 먼저 죽었는데 당했어요 저한테 아니 뭔 소리예요 제가 먼저 죽었다니까? 네 게스트님 제가 먼저 죽었어요 제가 먼저 네 아 제가 먼저 죽었.. 아니 제가 먼저 죽었다니까요 네 제가 먼저 죽었는데 왜 저한테 죽으셨지? 네 자 이제 진심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모드 이제 2분 버티기인데 제출 시간은 30초로 해가지고 빠르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분들의 승리로 돌아갈 것인지 치킨 다 먹.. 아 다음에 먹을게 일이 생겨서 알겠습니다 오 뭐야 가능하다가 더 많은데? 시작합니다 침 주륵 출석 체크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도 구독해주시면 좋구요 꽤 많이 얘기하죠? 그만큼 몸매달아 있습니다 지금 자꾸 왜 어? 이 선량한 고스나리한테 그렇게 공격을 막 주시는 겁니까? 최초 엄지님인데 네 공격이 공격이 야, 아 자꾸 왜 이렇게 스팀이 나옵니까? 와, 진정하세요. 갑자기 그렇게 공격이 확 들어오면은 고스나이 놀래잖아요. 오 잠깐만 아 안돼 야 위험해 아 잠깐 아 안돼 아 망했다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큰 참패를 불러왔도 제발 아, 공격 아무도 공격하지 마라 제발 아 뭐야 야 딱 2분 버텼 야 딱 2분 버텼어 봤죠 가능하다 봤죠 예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 네 이게 바로 고스나리 이게 바로 고스나리 바로 예측 바로 시작합니다 포인트 좀 가져가요 2분 버티기 1대1이시구만 사실상 1대1이야 될 때까지 간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다음 막판이 되겠네요 공
공격이 너무 매섭게 오니까 공격이 매섭게 오지 않도록 고스나리가 좀 안전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는 고스나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아 저게 왜 끝까지 안 들어가냐? 저런 게 싫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아니, 기침하고 있는 사이에. 과연 2분 버티기가 가능할 것인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나인님 저 지금 네. 야 무섭다. 공격이 무서워. 버티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야 버티는데? 아 그래요? 저는 몰라요. 몰랐네. 와 야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2분 이상 버틴 것 같은데. 과연 버텼어요. 버텼습니다. 야 또 가능하다. 네 이제 한 판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투표 될 때까지 한다 하시는 분 어디 가셨습니까? 사실상 1대1이죠. 네. 기대되네요. 자, 시작합니다. 나나나나나나 어깨 갑자기 생각이 안 돌아가지? 제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했죠. 지능캐 고스가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했다니까요. 누군가 제 빨리 가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일단은 공격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난 아니고. 우와! 싫어라. 와. 어렵네요. 이분은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큰일난다. 방심하다가 큰일난다. 와 방심하셨다. 샤시가 엄지님하고 아이엠나 게스트님하고 네 진심을 다해주세요.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름다운 명승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팝콘 가져오면 딱이겠다.
이분은 버틴 것 같은데? 야, 실수하셨다. 야, 실수하셨다. 와, 아. 야, 결과적으로는 2분을 버텼기 때문에 뉴비 승리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겠죠? 재밌겠죠, 오늘? 안 돼요, 안 돼요. 재밌겠죠? 일단은 금토일은 방송이 없고요. 오늘 오셨던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학생이신 분들 또 이제 직장이신 분들 다들 세뱃돈 많이 두둑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챙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챙겨주시다니, 아유 이거 본심이 나왔네요. 네, 어쨌든 네. 예, 재밌었죠. 재밌었고요.